허물나게 무서운 게 아가들은 뒤로 가기 눌러라잉. 스쿠터를 타고 산길을 가던 우치다 카즈키는 새로 생긴 길이 지름길로 착각했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에 결국 스쿠터는 고장나고 맙니다.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숲속, 주변에는 폐공장과 산업단지가 있었죠. 그때 머리 귀신이 나타나 우치다를 쫓아오는데, 당황한 우치다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머리 귀신을 피해 터널 안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곳엔 또 다른 괴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이 괴생명체는 눈이 없었고, 우치다는 무사히 피해갑니다. 창고를 나오자 길이 없었습니다. 우치다는 최근 들었던 괴소문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숲에서 참살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죠. 우치다는 스쿠터 옆에 있던 폐공장과 산업단지를 본 기억이 났고, 부품을 찾아 스쿠터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길을 돌아보지 않아도 머리 귀신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우치다는 컨테이너 건물을 발견하고 귀신을 피해 달려갑니다. 안을 살펴보던 중 사물함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겁이 난 우치다는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물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 귀신이 나타났지만 다행히도 인사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집을 나온 우치다는 작은 창고를 발견하는데, 부품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순간 또다시 머리 귀신이 따라옵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미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치다는 몇 시간째 미로 속을 헤매게 됩니다. 길이 나오지 않자 공포스러움은 사라지고 짜증만 쌓여가는 우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리를 발견하고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는 부품을 찾게 되는데, 우치다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미로를 탈출하고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엔 동굴이 있었죠.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던 우치다는 무섭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생물체를 피해 탈출하는 우치다. 부품으로 스쿠터를 고치고 터널한 창고를 향해 갑니다. 드디어 공포의 숲을 벗어난 우치다는 행방불명됩니다. 이 게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게임을 배경으로 한 실사 영화가 무려 5편이나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